자, 그리고 오늘 경기 선발 투수 김성근 감독의 선택은 이대훈이었습니다. MVP. 델리. MVP, MVP. MVP. 우리 언제 만나? 이대훈. 네, 시즌 2를 통해 가지고 이대훈 선수는 완벽한 에이스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첫 경기에 믿고 낼 수 있는 이 투수가 이대훈이죠. 그리고 겨울 동안 준비를 굉장히 잘했어요. 143km의 빠른 거. 오, 143, 이대훈. 아무리 던져도 안 나오는데, 저렇게. 2024 최강 야구의 개막전이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타석에 1번 타자 한승현 선수가 들어와 있고요. 올해 주말 리그에서 벌써 연타석 홈런을 기록할 정도로 상당히 타격감이 좋은 선수고, 특히나 이 최강 야구를 맞춰서 선수를 몸 상태 완전히 끌어올린 상태라 그래요. 무섭네요, 말도 안 되는. 1번부터! 다시 끌어보라 진짜. 중이라 중이라. 성관아 우리도 해야지. 목소리에서 우리가 좀 안 되네. 에이. 이대훈의 초구. 헛스윙이 나옵니다. 좋았어. 아 근데 잘 돌린다 애들이. 나이스볼. 자신감 있게 경기전을 5타수 5안타의 3도루를 자신하면서 경기에 임하고 있는 한승현입니다. 굉장히 빠른 선수이기 때문에 그런 자신감을 보일 수 있다 이렇게 보여주고요. 2공 땅볼 타고 3루 쪽 파울입니다. 호구 바깥쪽에 꽉 찬 거 그리고 스플릿. 본인 특유의 아주 공격적인 그런 투구가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체인지업인가? 스플리터인가? 맞어. 눈으로 많이 읽어놨어. 된다. 됐다. 선택이 좋기 때문에 살아나가면 굉장히 좀 까다롭게 이 초코스를 흔들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절대적으로 유리한 상황에 이대훈 선수 결정구를 잘 던져야 됩니다. 타격 쳤어요. 됐다. 됐다. 중견수 최수현이 잡아냅니다. 역시 이대훈! 와, 헬스야! 이어서 2번 타자 박준수 선수가 승부를 펼치겠습니다. 기본기가 탄탄하고 수비 능력이 안정적이다라는 평가받고 있고요. 특히나 주말 리그에서 끝내기 안타 기록하면서 이 선수 역시나 타격감이 오를 대로 올라와 있는 선수입니다. 박준수! 안타! 박준수! 안타! 초구 스트라이크입니다. 좋아 좋아. 오늘 투수. 이쪽은 무조건 투심 건데. 우리 없다. 우리 없어. 투심이 이게 본 적이 없는 그런 투심 보통 고등학교도 그냥 이렇게 오거든. 이렇게 와. 하나 빨 하나 빨. 2승, 4승. 너클 커브. 아 근데 지금 이 너클 커브가 지금 좋아 보이는데요. 네. 사실 뭐 이대훈 선수가 저 너클 커브를 처음 던졌을 때 제가 굉장히 한심하게 바라봤었는데 와 지금 아주 좋습니다. 온다 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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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현 떨어지겠다. 굉장히 카운트 싸움 쉽게 만들어내고 있는 이대훈 선수고요. 스트라이크 2볼 카운트. 하고 높게 다시 떴습니다. 높게 다시 떴습니다. 이번에는 오른쪽에 뜬 타구. 우익수 김문호가 처리했습니다. 투아웃. 이지 이지. 대현이 벌써 5이닝이다. 또 90이닝이다. 저 뭔데? 야, 우리 5이닝 끝이려면 시즌 끝나야 되는데. 자, 일단 뜬공 두 개로 이대훈 선수가 산뜻하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3번 타자 조창현 선수로 타순 이어지겠습니다. 이 선수가 지금 주말 리그에서 가장 뜨거운 방망이 자랑하는 게 9타수 9안타입니다. 그러니까 이 선수는 올 시즌 타석에서 한 번도 아웃이 된 적이 없다는 얘기예요. 기록 아직 안 깨졌대요? 그러니까요. 아직 안 깨졌습니다. 제 3번이 자신입니다. 3번이 자신이 3번. 다쳤어, 얘 다쳤어.
너 저거부터 시야리 휘둔디 저거. 나는 근데 마운드에서 왜 안 보이지? 마운드에서 맨날 쳐맞지 왜? 근데 상현이 볼 수도 없는데 볼 편하네. 생각 지워라. 상현이 생각 지워라. 가자, 튕기지! 딱딱 쏙 떨어지는 공이에요. 방망이 따라 나갑니다. 약점 보였다. 스플터. 이거 바뀐 것 같은데? 스플터 살짝 꺾인 것 같은데? 따라. 너클 커브. 와. 떨어지면. 네. 들리게, 들리게, 들리게. 또 갔나? 야, 비시하고 갔나? 그럼 갔나? 괜찮아, 모두 괜찮으니까 비시인가? 자, 자, 들어온다. 자, 가보자, 가보자. 여전히 유리한 볼 카운트의 이대윤입니다. 안 주는데. 네, 환상적인 너클 커브를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대현 선수 정말 준비를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2024 시즌 개막전 깔끔한 출발을 보여주고 있는 에이스 이대현입니다. 다르네, 다르네. 이강 형 아니야, 괜찮아, 좋아. 봐봐, 다르잖아. 오, 나이스, 나이스. 달라, 달라, 달라. 좋았어, 좋았어. 오, 이 악물인데. 아, 뭐 이 악물어. 계속 거기. 이 악물을 하고 씨, 금방 들고 있어. 이 악물을 하고 씨. 가볍게 넣어. 장추, 회전! 자, 이제 1회말 몬스터즈의 공격으로 가겠습니다. 아따, 마운드 좋다, 그지? 이런 데서, 마운드 이런 데서 야구해야 돼. 어? 오늘 장충고등학교 선발 투수 바로 문서준 선수가 되겠습니다. 와, 이렇게 달려, 35가네. 내 최고 고속은 똑같다. 아, 진짜 짜증나네. 형 앞에서 그냥 차 건진 거 같아. 피지컬이 너무 좋다. 형, 화이팅 해. 1번 타자 정무른 선수의 승부로 경기 출발합니다. 네,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야, 1번 붙자, 1번 붙자! 작년에 있었던 올 시즌에 그 경기 있잖아요, 첫 경기. 그 경기에서 좋은 타격 성적 기록했기 때문에 일단 정구는 2타수 2안타로 출발합니다. 아, 그러네요. 네. 그래서 마음 편하게 또 이 타석 임할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초구부터 하나 발린다, 또. 낮게 들어옵니다. 143km의 빠른 곳. 오. 뒤지네. 일났다. 높은 쪽에서 지금 던져 넣으니까 멀리 바라볼 수밖에 없을 그런 포심이거든요. 정근호 선수보다 20cm가 더 큰 선수입니다. 아까 쪽에 빠지는 공입니다. 네, 잘 본다, 잘 본다, 잘 본다, 잘 본다. 네, 올 시즌에 우리는 공격에서 편안한 그런 이 상황들을 빠르게 만드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방망이 따라 나오지 않습니다. 4부 방망이 나가다 멈춥니다. 와, 다르다. 이거 원래 나와야 되는데. 구로가 지금 타격감이 좋은 게 뭐냐면 지금 이 슬라이더가 나쁘지 않거든요. 아까 네. 이 바로 전에서 썼던 커브도 그렇고 이거를 지금 다 참아내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1번 타자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렇네요. 지금도 확실히 방망이 돌지 않았고요. 선두 나가면 사고다. 그놈 나가면 틀림없다. 사고다. 스트라이크 필요한 문서준인데요. 145km의 빠른 곳. 여기서는 이제 포심인데요. 힘을 이겨서 타격을 할 필요가 있는 저구릅니다. 3타 풀카운터 승부. 또 안 된다니까. 너무 이게 힘 포스가 많아지면 안 되는데. 선두 타자 정근호 선수가 볼넷으로 출루합니다. 이제 2번 타자 최수현 선수입니다. 올 시즌 외야의 경쟁도 치열합니다. 첫
경기부터 이 선수는 보여줄 필요가 있어요. 김성근 감독에게 자신을 어필할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이래부터 이 찬스를 어떻게 잘 이어나갈지요. 네. 타구 높게 뛰어보냈고요. 왼쪽입니다. 좌익수 뒤로 물러나면서 타구를 처리했습니다. 이제 3번 타자 박영택 선수입니다. 자, 캡틴! 수고! 아, 수고! 수고하십니다. 올해 46살의 박용택입니다. 과연 캡틴 박용택이 언제까지 본인의 야구 실력을 이곳 최강야구라는 무대에서 뽐낼 수 있을지도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에요. 나이를 한 살 한 살 먹어가면서 약간 걱정은 있지만 몸을 아주 잘 만들었거든요. 하나 들어오는 스트라이크. 아쉬워하는 박용택, 조금만 안쪽으로 들어왔으면 이라는 생각일 겁니다. 간다, 주자 간다! 간다! 우와! 우와! 공 빠졌어요! 공 빠지면 돼! 고! 뛰어, 뛰어, 뛰어! 1루 주자 2루까지 서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말로만 듣다 하이패스트 볼! 이 볼이었어요, 이 볼. 두 개만 더 던져줘. 쭉! 이건 좋은 게 뭐냐면 우선적으로 박용택한테 광고택은 없어요. 그래서 2대 5까지는 무조건 나와요. 아, 그러네요. 네, 그리고 득점권에 지금 우리는 이 찬스를 잡고 이런 좋은 찬스가 됐습니다, 지금. 일단 병살의 위기는 사라졌다는 말씀이신데 워낙 주자 2루. 그리고 또 시즌 스트레스 첫 타점은 굉장히 주목을 받기 때문에. 네네. 뒤로 가는 파울입니다. 네, 이게 포심에 힘이 있으니까 웬만하면은 이게 몬스터즈 이 타자들의 힘이 좋은 선수들이 많은데도 이게 밀릴 수밖에 없어요. 지금도 높은 쪽으로 포심을 가는데 배트가 밀리잖아요. 그렇습니다. 해결해, 해결해! 워낙 주자 2루. 지난 시즌에 3할 2푼 4리의 타율, 그리고 3개 홈런까지 기록했던 박용택 선수입니다. 네, 하나, 자, 네, 내 네, 확인, 주확인, 빠지면 안 된다, 타이밍. 여기! 오! 오, 타격 쳤어요. 센터 쪽 중견수 잡아냈습니다. 네. 판단이. 공 힘 좋습니까? 어, 이게 딱 이런 느낌이 아니고 쭉 이런 느낌이야. 뭐야, 뭐죠? 자, 이제 투아웃 주자 2루에서 타석의 4번 타자 이대호 선수입니다. 진짜 크다. 와, 진짜 크다. 진짜 크다.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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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볼, 좋은 볼. 피하는 거야. 피하지 마, 피하지 마. 얘들아, 진짜 진짜 공을 놓쳐요! 가! 3루까지 달리는 정구는데요. 공 3루로! 가!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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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리는 정구는데요. 공 3루로! 세이비 선언됩니다. 나이스, 나이스! 상대의 빈틈을 완벽하게 파고든 주자 정구루 선수입니다. 정구루 선수가 스타트를 잘 끊긴 했었는데 호수 몸 돌린 거죠. 굉장히 빠르게 공을 찾아가지고 송구, 그래서 동타임이 됐어요. 그렇네요. 사실. 저는 여유있게 살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가까스로 살아요. 아, 위험했는데요, 정말. 아, 네, 끊어 이제 안 나가네. 장군호 이제 똥차 됐네, 똥차. 자동 태그 될 뻔했어. 투어 주자 3루. 이제는 득점권 주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타석에 2대요. 쉽게 하면 안 돼! 쉽게 하면 안 돼! 아, 쉽게 하나 하면 돼, 하나. 아우. 오이. 맞아도 안타로 내보내야 된다. 홈런 사이즈 같다, 홈런. 설마 짓고 던지겠네. 폭발!
스트라이크를 잡아냅니다. 끈질해. 와, 정면 승부가. 47. 와. 서준이, 서준이! 서준이! 눈꽃 좋아! 에이! 또 좋아. 타격 3전왕을 차지했던 2대5. 친다, 친다, 세아이 친다! 떨어지는 공에 허스윙이 나옵니다. 야, 2학년이 벌써 지금 뭐야, 슬라이더? 2학년이 벌써 주 정도네. 아, 2학년이요, 이제? 응. 작년에 뭐 육선이 이런 애들보다 얘가 더 낫다. 나도 네. 그런 느낌. 중요한 선취점. 과연 몬스터즈 4번 타자 이대호가 2024 시즌 첫 득점도 만들 수 있을지. 풀카운트 승부. 잡아 당겼습니다. 3루점. 빨리! 잡아 따놨고 여유 있게 1루로 던집니다. 1루에서 아웃됩니다. 이대호 선수까지 땅볼로 아웃되면서 몬스터즈 1회말 공격은 득점 없이 끝이 났습니다. 이제 경기는 2회 초가 됐습니다. 다시 마운드에 이대훈 선수가 올라와 있습니다. 선두 타자 오대희 선수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송민수 감독이 꼽고 있는 타격에 있어서는 팀 내 에이스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오대희 선수가 되겠습니다. 초보 스트라이크입니다. 동훈 좋다, 동훈! 노리라고 얘기 안 했어? 아이고, 노리라고 얘기했는데, 하나! 떨어지는 공, 마무리입니다. 노리라고... 쉬운 걸 안다, 쉬운 걸 안 준다. UFO야, UFO. 여기서 어떤 거꺼리지 칠라고 하면 진짜. 과연 어떤 공을 던질지. 유리한 카운트 2등. 스윙, 3진영. 아름답다, 아름다워. 오, 스윙, 3진영. 와, 이건 뭐죠, 마지막에? 투심이네요, 투심. 아, 네. 공이 방망이를 정말 피하듯이 들어가요. 그러네요, 그러네요. 가격이 그렇죠. 굉장히 큰데요? 이게 1회 너클컵으로 하도 잘 던져가지고 투심을 입고 있었는데 살짝 떨어지니까 입스윙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네. 아, 아주 좋습니다. 뭐 잘 던진 거 알잖아. 그러니까 그 전에 치라니까. 네. 투카가 뜨더라고 니네가 불리해진다니까 그 전에 빨리 쳐. 네. 쳐, 빨리. 갑시오. 그러면서 이제 5번 타자 지요환 선수와의 승부가 되겠습니다. 올 시즌 이 선수 신인 드래프트에서 지명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 선수고요. 나이스! 아, 지금은 오, 느린 땅볼 타구입니다. 이래서 정글로가 잡았고요. 1루로 정확하게 던집니다. 투아웃. 역시. 아니 근데 지금 이대훈 선수의 공 끝에 무브먼트가 아주 좋죠. 네. 와. 시합용 선수네요, 시합용 선수. 정식 시합용? 네. 네. 긴장되죠? 됩니다. 좋다. 골 진짜 좋아. 처음 쳐봐, 이렇게 좋은 볼. 이런 볼은 칠 수가 없어, 네. 현재까지의 이대는요,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제 6번 타자 한찬희 선수. 가보자, 가보자! 천이 해봐, 천이. 걸리트 해야 돼, 걸리트. 깎였죠, 낮게 들어옵니다. 또 주심. 좋아, 대리. 지금도 이거지. 형들은 니네가 틈이 딱 보이잖아. 글로만 공격한대. 어? 아니 내가 변화가 큰 틈이 나왔어. 다음에 뭐? 18, 19. 파운드였습니다. 에이. 야, 스윙 늦어, 늦어. 스윙이 땡겨, 스윙이 못 따라와. 빠른 건 못 따라. 그거 딱 던지면. 꼼짝 못 하고. 해봐, 차기 해봐, 차기! 노래야, 노래야 돼, 노래야 돼! 해봐, 차기 해봐! 유리한 볼 카운트 2대0. 낙파다.
곁에 곁에 에이스는 에이스입니다. 고마워 내일. 아 진짜. 야 우리는 뭐 5이닝 79 이런 거 없다. 대현아. 아 좋은데요? 뭐 좋다. 네. 연습 경기 때 어땠길래 그러셨어요? 뭐 무슨 소문이 있어? 아 뭐야? 뭐 무슨 일이 있었어? 왜 어디서 뭐를 들었냐? 아, 그렇죠? 네. 착각했나 본데. 꿈속에서 들었나?